자, VIP 회원님들 메시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VIP 종목 하나 나갈 겁니다. VIP 종목 하나 나갈게요. VIP는 오늘 들어간 종목 잘 듣고 계세요. 못해도 이것도 딱한5%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들어간 VIP 종목들 잘 홀딩해서 가져갑니다. 쇼박스가 지금 어제 그제 갭을 많이 줄여놨거든. 쇼박스 오늘 타이밍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는데, 쇼박스. 자, 일단 장 시작. 자, 장 시작했습니다.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쇼박스가 4%대 상승. 아, 이거 한번 눌러주면 그림 좀 나올 것 같은데 안 눌러주나? 한번 눌러주면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만 눌러주라. 자, 일단 아침 시작은 괜찮게 시작했어요. 야, 이 코프로 BM이 8%대 상승. 2차 전지들 오늘 좀 움직이겠는데,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는 순전히 저 에코프로 때문이죠. 에코프로 지금 다음 달 코스피 이전 소식 때문에 아침에 코스닥이 좀 움직여서 시작을 해주네. 자, 한 종목만 들어가 봅시다. 한 종목만 많이 사지 마라. 아침 9시 2분. 좀 늦게 발견했는데, 이거라도 들어가자. 아, 이거 종목명 쓰기 힘드네. NHN KCP. 영어로 NHN KCP. 14,300원 부근. 14,300원 잡자. 14,300원. NHN KCP. 너무 많이 사지 마. 지수가 엉망이니까. 목표가 14,750. 손절가 12,500. NHN KCP 봅시다. 자, 오늘 일단 아침에 소프트웨어 쪽들이 좀 강세의 모습이 좀 들어와서 지금 이게 3파째인데 1파, 2파, 3파죠. 보통 3파동이에요. 상승이 나오게 되면 3파동이어서 막 타긴 한데 지수의 영향을 많이 안 받죠. 최근에 보게 되면 종목 자체가 고점에서 여기서 빠지긴 했는데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재무 상태 좋고 실적 좋은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가망이 없나요? 아니지. 그런 걸잘 살펴야지. 재무 상태 좋고 실적 좋은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아직 시세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사 모아야 되지. 자, 예를 들어서, 한화기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한화기술 재무제표 좋고 비전도 있고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 얘가 월봉 차트 한번 봐보세요. 언제 상장했냐면 2020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되고 나서 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몇 년을 한 2년 가까이를 박스를 그렸었어. 근데 얘네들 평균 거래량이 하루에 3만 주, 4만 주야. 지금도 뭐 한화기술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번 튀었잖아. 거래량이 없어도 튈 종목들은 또 튑니다. 자, VIP 회원님들 메시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VIP 종목 하나 나갈 겁니다. VIP 종목 하나 나갈게요. VIP는 오늘 들어간 종목 잘 듣고 계세요. 못해도 이것도 딱한5%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들어간 VIP 종목들 잘 홀딩해서 가져갑니다. 재판님께서 회계감사 시즌에 돈못 버는 잡주는 빠지고 우량주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회계감사 시즌 3월달에는 잡주들은 많이 빠지겠죠. 실적 안 좋고 뭐한 것들은 좀 빠지고 그 돈이 우량주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짱짱한 잘 나오는 기업들한테 돈이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맞는 의견이십니다. 형, 왜 항상 9시에만 매수해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종목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구간이어서 그때 제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침 9시에서 9시 반이 단타치기는 제일 좋아요. 얘가 오늘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네. 코스닥 멱살 잡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끌고 가고 있어. 야, 이 새끼야! 이리와! 좀 올라야 돼! 따라와! 내가 끌고 갈 테니까! 형만 믿고 와! 이거 하고 있네, 지금.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오늘 만약에 저 뉴스 안 나왔으면, 코스피 상장 뉴스 안 나왔으면 오늘 또 코스닥 빠질 그림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에코프로 BM이라도 올려줘서. 용재야, 상한가 간 종목을 기준봉으로 잡고 매매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내 사람 정중이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또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저는 맞다고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뭐 들어갔지?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보자.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뭐 있냐? 어디 보자. 더 E&M. 더 E&M 한번 볼까? 상한가 들어가면 거래량 터진 거에 절반 보고 매매 잡으면 돼요, 보통.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기준봉을 예로 잡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2100원 정도 되겠네. 2100원 라인 잡고, 여기 구간 안 깨면 들고 간다는 마인드로 매매, 상한가 매매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만나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갈게요. 갑니다.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들어들 가세요. 안녕.